입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체가 발견됐어요. 28일 밤에 뭐 이상한 일 없었어요?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 장난치고 있다. 이거 아니야? 그것도 죽은 사람 계정으로?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 이상하잖아요. 이미 현장 조사 다 끝났고 사인도 명확한데 대체 왜 이러는 건데? 민지 죽음 우리가 밝히자고. 추정할 수 있는 시점에도 수십 명 이상이에요. 이 많은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죽인 걸까요? 웹상에서 우리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수도 있는 걸까? 그 정보를 이용해서 SNS로 접근할 경우는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. 아니 이거 혼자만의 움직임이 아니라 조직적인 움직임이잖아. 마치 체면처럼 마음을 무너뜨린다 그랬을까. 우리 시키면 이 사이코스 뛰어나. 다시는 그딴 짓 못하게 손가락 딱 부러뜨려 줄 테니!